우리 회장님께서 정말 따뜻한 마음 전해주셨어요. 안창호 이사장님 건강하시라고. 건강하셔야 됩니다, 이사장님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어서 우리 또 특별 출연의 시간이 있습니다. 멀리서 오셨어요. 오늘 또 MCMI 대표님이신데요. 우리 이은용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. 희날이란 의미는 채 마르지 않은 장작이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.
애절한 마음을 그린 곡으로 희나리를 들려드렸고요. 두 번째는 참가지로 제 1집 수록곡 중에 한 곡인데요. 제목은 Travels라는 곡이고요.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무게감 있는 이제 베이스 사운드로 인해서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진 곡입니다. 잘 감상해 주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여성분이랑 멋지게 연출해 주셨어요. 멀리서 오셨는데 한 곡 더 시켜주세요. 마지막 곡으로 이제 준비한 곡은 조용필 씨의 이제 한어백년을 이제 색소폰 연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. 아마도 이제 뭐 가수의 목소리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색소폰으로는 아마 한어백년을 처음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, 한번 멋지게 준비했으니 네,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. 색소폰이스트 이은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